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 아이폰 13의 판매량이 출시 첫 3일 동안 98만 7천 대로 집계되면서 전작 대비 10.5%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업체 폭스콘이라든지 라간 등 대만 증시에 상장된 아이폰 밸류체인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전일 국내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약간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우려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가 4가지 모델 가운데 3가지 모델만 판매됐고요.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은 10월 7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4개 모델 판매를 동시에 시작하기 전 전작과의 초기 판매량 비교는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인 흥행을 논하기에는 너무 작은 샘플로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 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 대비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가 물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모델 중에 앞단의 모델 2개는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위기지만 프로라든지 프로맥스 등의 고가 모델 2개는 수급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유통 채널 내에서도 재고 수준이 정상 수준이 크게 하회되는 것을 파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 관련된 기다림이 4주에서 6주 정도까지 걸릴 정도로 지금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LG노테카, BH 등 국내 밸류체인들의 실적이 아이폰 14의 판매 전체 판매량보다는 프로라든지 프로맥스 등 고가 모델의 판매량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유노텍은 60% 이상, 그리고 BH도 53% 정도의 프로 모델 관련된 라인업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가 모델의 주요 부품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카메라 등은 학구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판매 비중의 65%를 기록하면서 전작 50%대에서 크게 앞서가는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이폰 14 프로의 4분기 판매량은 전작 대비 38%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와 관련된 부품사들의 급락은 사실은 좀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과 그리고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폰 부품주의 급락과 관련해서 우려가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 역시 대표주는 그 아이폰 14 관련된 LG 이노텍이 대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BH도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이 LG 이노텍 등 부품업체들의 확인 결과 최근에 주문 취소, 오더 컷은 물량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량이 줄지 않는다 볼 수 있겠고 9천만 대 생산체제 유지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시장 반응이 우호적임에 따라 프로 시리즈 생산을 늘리는 생산 라인 변경 진행까지 있다 보니까 최근의 급락과 전혀 다른 환경이죠. 600만 대 증산 계획은 출시 전 부품 공급 라인이라든지 생산 차질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급락 요인이 전혀 아닙니다. 프로 시리즈 판매 강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LG유노텍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 시리즈 판매 비중은 13 시리즈 47% 그리고 14 시리즈 같은 경우는 60%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이라든지 우호적인 환율 감안한다면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의 급락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신형 아이폰 폴리디즘 카메라 재택이라든지 AF 장착 전면 카메라 공급 확대 그리고 애플이 1분기에 첫 XR 기기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학 솔루션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차량 전장화 관련된 카메라 모듈 사업도 상당히 큰 폭의 중장기 성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이노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LG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